자, 16번, 테스트 1의 16번. 1950년대에 하버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제임스 머치라고 하는 사람이 도입을 했는데, 한 가지 결정을 만드는 프레임워크, 틀을 도입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For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behavior. 어떤 조직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직적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정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도입을 했대. 오케이? 비록 they elaborated, elaborate가 정교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정교하게 했을지라도 정교하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정교하게 표현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떤 관료적인 모델에 대해서 이 관료적인 모델, 관료주의적인 모델 그러니까 뭐야? 계급과 체계가 있는 모델에 대해서 정교하게 표현을 했을지라도 by emphasizing 자, 강조함으로써 뭐를 강조함으로써 개인들이 일을 한다. 합리적인 조직 안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행동을 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관료주의적 모델에 대해서 정교하게 말했을지라도 주절의 주어는 예입니다. 동사는 예고요. 그들의 모델은 어떤 거냐면 결국엔 won them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결국은 그들에게 노벨상을 가져다 준, 됐어요? 경제학에서 노벨상을 가져다 준 그들의 모델은 added, 더해줬습니다. A new dimension, 새로운 차원을 더해줬대요. That is, 즉, the idea, 이 아이디어를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버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제임스 머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자 어떤 아이디어를 모델로서 추가했느냐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의 조직적 행동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도입한 결정 만들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더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밑줄에 어떤 빈칸 유추가 가운데 위치돼 있어. 근데 우리가 위에만 읽어갖고 이 내용이 나와? 안 나오잖아. 내가 항상 그러잖아. 이렇게 빈칸이 가운데 나오면 정답에 대한 근거는 아래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는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문법 말고는요. 오케이? 자, by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요건데 요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By offering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to classical assumptions of rationality in decision making. 결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이성, 합리성에 대한 전형적인 추정에 대한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이랬습니다. 됐어요? 다시, 보다 더 현실적인 alternative 대안이야. 기존에 있던 전형적인 생각이나 추정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이성에 대한, 그렇죠? 합리성에 대한 결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모델은 위에서 말한 이 모델이죠. 그리고 the idea가 이 모델일 겁니다. 그렇죠? 이 모델은 supported the behavior view, 행동적 견해를 서포트했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적 견해냐면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unction이니까 개인적인 조직적인 기능성에 행위적 견해를 서포트했습니다. 서포트했어요. The model suggested that 그 모델은 테디아를 암시해주고 말해줬죠. 그럼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When individuals make a decision, 개인들이 결정을 만들 때 그들은 철저히 조사합니다. 제한된 일련의 가능한 대안들을 무슨 말이야? 봐봐. 뭔가를 결정한대. 그런데 가능한 대안들은 뭐야? 이걸 결정할 수도 있고 이걸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정할 건두 개, 가능한 대안은 두 개. 만약에 네 가지 상황을 결정할 수 있다면 A, B, C, D 가능한 대안들은 네 개. 무슨 말인지 알지? 가능한 대안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결정할 대안들, 경우의 수 또는 선택할 옵션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가능한 대안들의 제한된 세트니까 뭐야? 결정할 수 있는 게 무한대로 많은 게 아니라 몇 가지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들이 조사했어. 몇 가지 고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것들. 뭐가 아니라 모든 이용 가능한 선택권들이 아니라. 무슨 말이야? 뭔가 결정을 할때 선택의 범주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거 왜 색깔 안 칠했을지 몰라. 이게 바로 개인들이 뭐하는, 개인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합리성을 얻는데 문제가 있는 말이야. 이 제한된이라는 게왜 그래? 일단,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개인들은, satisfies라고 했는데, 작은 성과에 만족한다. 아래 나와 있죠? 개인들은 작은 성과에 만족한다. That is, 즉, they accept satisfactory. 개인들은 받아들인다. 만족감을 받아들이거나, 충분히 좋은 선택들을 let them 뭐가 아니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야? 가능하면 결정이 합리적이라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선의 선택에 대해서 그들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냥 좋은 선택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냥 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야. 몇 가지 선택 중에서 그냥 골라놓고 그렇지? 그럼 개인이 언제나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 그렇지 않단 말이야. 자, 그다음 they make choices. 그들은 선택을 만드는데요. 어떤 선택을 만드냐면 충분히 좋은 선택을 만듭니다. 이유는 그들이 개인들이 do not search 찾지 않아. 뭘 찾지 않아? 뭐할 때까지 그들이 find perfect solutions to problems.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는 찾지 않아. 근데 이게 Not until 구문이야. Not until 구문 중요하죠. Not until 구문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해서야 비로소 뭐뭐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not을 빼고 그러면 그들이 발견할 거야 나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찾는다 이런 말이야. 뭐를? 완벽한 선택을 찾겠죠. 그러므로 순수한 과학적이거나 구조적인 견해, 관리의 구조적인 견해는 자, 항상 inappropriate, 부적절합니다. 선택권이 애시당초 제한되어 있고요. 그렇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까지 그들이 완벽한 선택을 찾을 수 없으므로 순수하게 과학적이며 구조적인 견해, 이것은 적절하지 않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집단적 행위나 개인적 선택이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는 이유예요. 될까요? 그렇다면 얘는 선생님,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어휘 부분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맨 마지막에 inappropriate는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죠? 어휘.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이 그냥 받아들이죠. 타협하는 겁니다. compromise 하는 거예요. 타협합니다. compromise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제한된 일련의 세트를 철저히 조사하는 거죠. 완벽한 available options가 아니라 all available options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요 아이디어로 올라가 볼게요. 어떤 아이디어였죠? Human beings' rationality is limited. 뭐예요? 인간의 어떤 합리성 자체가 is limited. 제한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일단 어휘는 아래쪽으로 보고 문법은 전체적으로 봐야죠. 문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노란색 체크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에 대시 있네요. 2번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대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뒤에 완벽한 줄이 나와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래줄에 콤마 위치 나왔죠.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대수로 사용될 수 없어요. 콤마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 저는요. 이 지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주격관계대명사 앞에 대한 model, 예와 그 다음에 added가 동사인데요. 이 added가 동사인지 알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요? 얘 동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아래줄에 idea that 얘는 동접입니다. 동격 접속사죠.
위치로 바꿨을 수 없어요. 그 완벽한 절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리스 리미티드 얘는 수동태입니다. 아래로 계속 내려가죠. 네, 4번 문장의 this은 접속사 this입니다. 뒤에 완벽한 절 나오고요. 자, 6번의 that 얘는 주관되죠. 위치 가능합니다. 그 다음 because 뒤에 not until 구문이라고 그랬죠? 다시 because 뒤에 not until 구문이라고 그랬죠? not until 구문은 뭐뭐에서야 비로소 뭐뭐해진다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찾아보기 때문에 이거 얘는 not until 구문을 일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해석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거 제일 중요하네요. 맨 마지막에, 아, 얘는 지금 수일치가 중요한데요. 수일치가 단수라는 소리에 복수라는 소리야? 복수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주어가 어떤 건데? Purely scientific? 아니야. Structure views. views네요. 그쵸? views의 s에서 수일치가 아가 나온 겁니다. 됐어요? 네. 내용까지, 문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